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벽 재단을 믿음으로 단을 쌓게 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치유하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와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가정 가문을 살리는 캠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설 명절 연휴 어, 기간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어,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만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복음치유의 은혜가 평소보다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 설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서 인도를 받고 계실 텐데 가정과 가문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성교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여수와 24장은 여수와서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임종을 앞둔 죽음을 앞둔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여호수와 인생의 마지막 결론서입니다. 보통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꼭 가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여호수와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과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모든 예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약의 틀을 굳게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분명한 계획과 또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배경을 바꾸는 캠프입니다 오늘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면서 가장 먼저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역사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흑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애국에서 섬겼던 그 신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빠져 나온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섬겼던 그 우상과 신들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수와는이 모든 신들 우상을 다 과감하게 버리라고 버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흐르고 있는 영적 배경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최국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문은 보면 그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뭐냐면 질병으로 일찍 죽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40세,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친척들이 죽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가문은 보니까 객사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밖에서 불시, 불의의 사고로 죽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가문은 알코올 중독으로, 또 어떤 가문은 도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 대물림, 영적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철저한 불신자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았던 그 동네는 갈대야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오래 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 달의 신을 숭배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우상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신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 나갈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단순히 집을 나와라. 단순히 뭐 출가를 해라. 이사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우상과 재앙과 저주와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과감하게 갈대에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바로 메시아가 올그 약속의 땅, 즉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질병과 모든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응답을 이번 설명제를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캠프는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이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태양빛, 전기빛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창조의 빛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이다. 말라기 사장 2절에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을 비추는 것이, 이러한 빛을, 바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비추는 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전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언약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가문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모든 우상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캠프의 축복을 빛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뒤흔들고 있는 사단과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무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베드로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가정 가문 또 친척들 만나면서 마태복음 심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이 하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 축복을 가문의 현장에서 또 친척들과 함께 모임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복음 치유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배경, 모든 영적 흐름들이 바꾸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캠프입니다. 가문의 영적 배경과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로 혈과 육과 싸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가족들, 친척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속고 갈등하는 부분들, 주로 뭐죠? 다 혈과 육적인 부분들, 세상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런 혈과 육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박수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과 싸우게 되면 절대 가문의 영적 배경, 영적 흐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죠. 영적 세계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 때 여러 가지 제사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 그런 어 문제 앞에서 어 두렵거나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비록 나한 사람은 가정과 가문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아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빛 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그 건세와 빛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친척들의 마음과 또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자급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가문의 영적 배경을 바꾸고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복음으로 원리스되어지는 그런 가정 가문 복음화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그 가정 가문을 복음하는 24제자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와 후대들,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